제10회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대 클래시로얄 4강 두 번째 경기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4강 첫 번째 경기는 전남 이치훈 선수가 서울 우경주 선수를 3-1로 꺾으면서 내일 결승전에 먼저 올라간 이치훈 선수고요. 4강 두 번째 경기는 대구의 이상형 선수와 충북의 홍광수 선수의 대결입니다. 먼저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구의 이상형 선수죠. 네, 대구의 이상형 선수는 토네이도 뱀을 일단 선택을 했고요. 네. 네, 지금 대구 이상형 선수는 시즌 트로피가 5,800, 그러니까 한 2,000점 정도로 마무리할 정도로 6,000이요? 네. 네, 굉장히 좀 실력이 있는 선수라고 할 수 있고, 네, 지금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많이 가는 약간 좀 손흥민 선수를 닮았는데요? 네, 맞아요. 그러면 굉장히 닮았어요. 네, 네. 아, 이거 일단 고민하는데 상대 뱅카드가 나와야 덱을 짤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대구의 이상현 선수는 토네이도 벤이고요. 자, 네. 이에 맞서는 충북의 홍광수 선수인데 홍광수 선수의 뱅카드도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뱅카드 로켓. 로켓을 밴하겠다는 건 아무래도 이제 스펠로 타워를 마무리하겠다는 걸 좀 막아보겠다. 계속해서 흔히 대포를 계속 쏜다고 하죠. 그걸 좀 막아서 최대한 공격 타입으로 가보겠다라는 생각 같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대방의 네. 공격을 네. 좀 막아보겠다는 건 홍광수 선수의 밴카드. 네. 자, 로켓이고요. 네. 그리고 로켓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그런 짤덱을 이미 한번 없애보겠다는 마인드 밴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전공법을 좀 선택을 해가지고 유닛 대 네. 유닛으로 싸우겠다는 게 홍광수 선수의 포부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3분의 덱 구성 시간이 주어지겠죠? 네. 일단 여기서도 다시 한번 고민이 되고 일단 토네이도가 막혔기 때문에 네. 막히는 그 덱들이 너무나 많아요. 바로 이제 준비돼서 들어가네요. 자, 경기 바로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세트. 자, 상단이 홍광수, 하단의 블루가 이상형 선수입니다. 네. 네, 행운을 빌어와 따봉 이모티콘. 네, 자, 먼저 폭나무 던져주고요. 자, 아이스 스피릿이 오른쪽으로 뛰어듭니다. 네, 일단은 서로 일단 아무것도 되지 않고 메가미니어 나왔어요. 자, 박지. 자, 왼쪽 오른쪽으로 분산. 네, 유닛을 추가할지 아니면 더 간을 볼지. 지금 모범까지. 자, 로얄 로그 다시 나와요. 1랑으로 네, 밀고. 네, 여기 메가나이트가 나오는데 이 왼쪽 타워는 그대로 맞아야 해요. 네네, 왼쪽 둘 오른쪽 둘 이런 식으로 로얄 로그를 보내니까 메가나이트로 다 수비가 안 됐습니다. 이제 메가나이트를 네. 아이고, 메가나이트가 해골병사를 한꺼번에 제거해서 위험했어요. 네. 한 번 더 뛸 뻔했는데 다행히 지금 얼음정령과 발키리로 효과적으로 수비하고 있고요. 네, 상향단 발키리가 오른쪽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네, 페드로, 드래곤. 네, 이렇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또 역공을 노릴 수 있게 되고 로얄 로그. 자, 왼쪽 오른쪽. 이번 패치가 되고 나서부터 로얄 로그가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 번 상향을 받은 이후로 엄청 지금 아레나에서 날뛰고 있어요. 네. 네, 왼쪽 오른쪽 다 효과적으로 공격하고 있고요. 효과적인 공격이 지금 되고 있고요. 파워가 H가 좀 많이 빠진 이상형 선수입니다. 네, 참고 블린은 있는데 가볍게 무시하고 로얄 로그 공격하고요. 네, 메가나이트. 네. 이번 수비는 좋았죠. 네, 확실히 카운터예요. 네, 메가나이트 카드.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좀 보내고 있는 거예요. 네. 로얄 로그를. 네, 이번에 어찌든 이번에는 사냥꾼을 살렸어요. 네. 파이어볼로 빠르게 제거해주고 마지막 카드는 파이어볼이었습니다. 홍광수 선수. 네, 하지만 예상했다는 듯이 발키리를 빠르게 대응을 해줬고 네. 이제 이 카드를 막고 역공을 다시 한 번 더 로얄호그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메가미니언 뽑아주고 엘렉스를 좀 아껴주고 있습니다. 자, 아직 카드 하나 공개가 안 됐는데요, 이상현 선수는요. 네, 이상현 선수는 남은 카드 하나는 네. 아무래도 총사나 아니면 스펠이 될 것 같아요. 삼총사. 네. 자, 통나무로 던져주면서 수비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박지가 메가미니언을 네. 막아줬습니다. 자, 로얄 로그 들어갑니다. 발키리. 자, 왼쪽! 왼쪽! 네, 지금 유닛을 거의 다 살려가면서 네. 네, 지금 발키리가 그대로 살아서 가기 때문에 다음 공격 어떻게 갈지. 발키리, 메가미니언, 로얄 로그, 사냥꾼까지 네. 들어가거든요. 네. 아, 메가나이트가 역시. 그래도 이제 오른쪽은 또 그대로 맞아야 돼요. 로얄 로그를 갈랐기 때문에. 네. 자, 오른쪽. 자, 일단 박주로 수비를 해줍니다. 근데 효과적인 수비가 됐어요. 자, 로얄 로그. 로얄 로그 한 개 들어가는데 메가나이트가 타워에 맞고 있어서 그래도 통나무로 효과적 수비를 했죠. 다시 한번 이상형 선수의 턴. 자, 감전돌이 꺼내주고요. 네. 자, 써든 됐습니다. 네, 지금 천천히 또 감전돌이 카드가
네, 창고블링과 함께. 자, 왼쪽 타워가 HP가 좀 많이 빠졌어요. 네, 이번에 다음에 공격을 굳이 안 가더라도 파이어벨로 마무리되는 HP이기 때문에 네. 네, 이 홍광 선수 입장에서는 그냥 계속 패를 돌리면서 파이어볼을 뽑아내면 그만이죠. 네, 시간 싸움이거든요. 파이어볼, 뭐 통나무도 있고 네. 자, 스펠로 타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상현 선수입니다. 네, 적절하게 압박하고 파이어볼로 파이어볼! 마무리로 경기를 마무리 짓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네요. 네, 역시 메가나이트가 이번 패치의 키카드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합니다. 메가나이트. 네. 네, 메가나이트가 로얄 호그 때문에 좀 키카드가 됐어요. 네, 지금 로얄 호그 픽률이 너무 높아지면서 네. 이제 로얄 호그는 5코스트, 메가나이트는 7코스트로 5코스트를 10코스트로 먹고 들어오면 2코스트 메가나이트 공짜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 로얄 호그를 어떻게 또 사용을 왼쪽으로 좀 나눠서 잘 사용을 해야 되겠고 네. 또 메가나이트를 좀 적절하게 네. 분포를 잘해서 순간적인 데미지를 잘 뽑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메가나이트가 한번 등장한 이후로는 고민이 많이 되죠. 카운터를 치거나 아니면 똑같이 쓰거나. 네네. 네. 이상 선수의 카드 하나는 공개가 안 됐지만 아마 파이어볼이었을 것이다. 네, 파이어볼. 뭐 쓸만한 타이밍이 없었습니다, 근데. 네, 맞아요. 네. 네. 감전돌이 같은 카드도 파이어볼로 제거했는데 도움마저 가르고 로얄 호그도 잘 갈라줬어요, 홍광수 선수가. 네, 그러한 각을 주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자, 홍광 선수의 좋은 경기력이 지금 나왔고요. 아, 이번에는 이게 두 분 다 지역 랭커로 좀 이름이 명성이 좀 있는 분들인데 아, 네. 진짜 확실히 랭커들 간의 대결이라 반응 속도가 되게 빨라요. 그렇죠. 네. 뭐 경기의 퀄리티도 굉장히 높고 네. 또 서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심리 싸움도 계속 볼만한 그런 대진들이 완성이 됐고 네. 또 경기들이 그와 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자. 아까는 좀 고민이 좀 덜 했었는데 지금은 고민 좀 많이 하고 있는 이상현 네. 선수. 네, 갑자기 3분 하는 시간은 확실히 썼는데 1분에서 네. 갑자기 좀 길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한번 당했다 이런 게 느껴지고요. 맞습니다. 자, 두 번 세트 시작됐습니다. 자, 홍광 선수가 첫 세트를 가져왔고요. 이상현 선수의 반격이 시작이 돼야 되겠죠? 네. 자, 비슷한 덱을 들고 나왔을까요? 어, 여기서 정제소. 어, 정제소. 네. 어, 이거 정제소를 간다면 반드시 공격을 가야 합니다. 네. 자, 독의 배틀렘까지. 네. 보통 정제소에 암흑마녀 카드를 섞으면 골렘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 자, 나무꾼. 자, 나무꾼까지 있으니까 골렘을 사용할 가능성이 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또 높아지고 있고요. 네, 감전돌이로 한 번 더 하고 아니면은 선택을 오히려 간을 봐도 돼요. 네. 입장에서. 여기가 카드를 내야 되죠. 다트 고블린. 자, 오른쪽 들어가는 다트 고블린. 자, HP가 조금 깎입니다. 네, 그리고 타워에 들어갔었는데 감전으로 어그로 초기화를 굉장히 잘해줬어요. 그렇습니다. 자, 마법 활용을 입장에서는 잘해주고 있어요. 굉장히 좀 이제 저장은 계속 엘릭서를 뽑아내야 되는데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어요. 네. 자, 도둑갈 수비가 좋았고요. 이상현 선수. 자, 이제 좀 유효타가 들어가야 되는 이상형이에요. 네. 제 골렘을 뽑거나 네, 펌핑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 펌핑 타이밍이 정확히 배틀렘. 네. 자, 들어가서 네. 제가 동마법으로 정제소를 견제를 하면은 좀 엘릭서 이득이 무효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공격과 견제 적절한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아직까지는 홍광수 선수가 네, 어, 골렘 나왔습니다. 이제 1분 타임 되면 굉장히 강력 유닛 조합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아 페카 네. 자, 이제부터 반격이 시작돼야 되는데 네. 페카가 나와버렸죠. 네, 골렘의 정확한 카운터. 네. 네, 골렘이 그래 골렘 쪽에서는 페카를 최대한 부숴줘야 네. 역공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일단 유닛을 어느 정도 섞어줘야 되고 일단 암흑마녀로 일단 페카를 제거 마녀와 함께 네,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녀 두 자매가 들어가는데요. 네. 자, 골렘이 카를 효과적으로 잡고 어 여기서 수비독을 아 수비독을 쓰게 되면은 엘리스 정지소를 카를 견제할 카드가 없어집니다. 이제 그만큼 뚫어야 되고요. 자, 엘리스 이름을 좀 많이 이상한 선수가 봤는데 자 이번 수비를 잘 해야 되겠죠? 어, 이번에 골렘을 택했는데 네 어, 이거 타워가 부서질 것 같은데요. HP가 좀 많이 빠졌는데요. 네, 감전으로 어그로 처리를 해줬는데 네, 네. 이번 골렘 들어가야 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 홍광수. 네. 네, 아 이번 골렘이 막히면은 지금 좀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네. 한 번에 동마법으로 끝이 나요. 자, 수비가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네, 감전돌이와 페카가 확실히 카운터이기 때문에 네. 다트 고블린까지 효과적으로 수비를 해주고 있고요. 도둑까지. 네. 자, 감전돌이. 네. 아, 감전까지 쓰고 네,
이제 독을 계속 돌려서 독으로 마무리하는 모습. 자, 84, 57, 30. 네, 마무리. 홍광수의 정말 이 컴퓨터 같은 그런 계산적인 이런 데이터가 완벽한 이런 공격을 넣어주고 있는 홍광수입니다. 네, 그냥 스펠 뭐 몇 바퀴 돌려서 끝내야겠다 이런 계산이 아주 정확한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네. 자, 수비할 건 깔끔하게 수비를 해주고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완벽하게 네 경기를 가져오고 있는 네. 홍광수 선수. 네, 지금 우리 세트 스코어까지 금방 왔죠? 네, 지금 벌써 예. 2대0이에요. 네. 이렇게 될 거라는 예상을 많이 하지 못했었는데 네, 일방적으로 이렇게 될 거라 진짜 상상을 못했는데 둘 다 국내 랭커고 이제 솔직히 국내 랭커 트로피는 다른 사람이 올려주고 이제 국내 랭커끼리 한번 붙어보자 네. 이런 어느 정도 매치였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흘러갈 거를 아직 생각 못했네요. 조금 더 힘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형 대구의 자랑이거든요. 대구의 아들이에요. 네, 지금 네, 대구의 손흥민 네, 이상형 네, 뭔가 보여줘야 됩니다.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죠. 이름도 한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는 그런 이름 아니겠습니까? 이상형. 네, 맞습니다. 네. 드론스가 눈에 확 들어와요. 네. 자, 뭔가 여기서 허우하게 무너지는 그런 장면들이 아니라 여기서 뭔가 그냥 확실하게 임팩트 있는 나 이상형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되는 네. 그런 3세트가 돼야 됩니다. 네, 어쩌면 마지막 라운드일 수 있는데 과연 이상형 선수의 선택이 어떻게 됐을지. 자, 박지 먼저 풀어주고요. 감전돌이. 네, 그 홍광수 선수의 감전돌이 핑력이 굉장히 높네요. 네. 네. 이게 확실히 감전돌이 걸어온 동안 포스를 이렇게 받치는 그림이 자주 나옵니다. 이게 고블린도 쉽게 죽고 그렇죠. 사이에 공격을 가게 되고 수비가 깔끔해요. 네. 지금 배틀램이... 서로 들어가는데요. 네. 아하, 맞았어요. 네, 배틀램이 바뀌고 일단 이상현 선수의 덱은 이게 랭커에서 랭킹에서 유행하는 자이언트 3총사 덱으로 예상되고 네. 홍광수 선수는 아까 전과 같은 덱을 들고 오지 않았나. 머케니가 계속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이상현 선수가 못 막으니까 지금 계속 쓰는 겁니다. 네, 지금 그래서 펌핑 타이밍 완벽하게 공격을 가고 있고 오? 네. 그래도 이번에는 정재서가 오른쪽 구석에 살아서 LX를 공급해주고 있어요. 네. 이제 흔히 말하는 자이언트 총사덱은 계속해서 공급이 되는 상황에서 힘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네. 이제 기대를 이제 희망을 잃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럴 때마다 좀 위기가 될 뻔한 그 순간마다 홍광수를 지켜준 건 저 감전돌이었거든요. 네, 항상 이게 공격을 갈 수 있게 도와주는 네. 네, 역시 자이언트. 엘리서 정재수의 거는 힘을 이상현 선수가 받고 지금부터 반격을 해야 됩니다. 네, 자이언트가 나왔는데 또 이게 페카를 준비하면서 홍광 선수가 와 이거 대상성 완전 먹고 가는데요. 네, 완전 네. 뭐 예상이나 했다는 듯이 딱 네. 뽑자마자 바로 고민의 여지가 없는 홍광수입니다. 네. 일단은 감정과 일렉트로 복서로 한꺼번에 네. 네. 자, 너무 깔끔한데요. 삼총사. 네, 삼총사로 소비를 해주는데 이게 페카로 그냥 이제 삼총사 두 마리를 제거 하는 모양인데 그리고 오른쪽은 도두 네 수비가 정말 완벽하고 이제 삼총사를 이용한 공격을 가야 하죠. 지금 코스가 얼마 없거든요. 네, 자 지금 때리나요? 한 대 네. 맞나요? 네. 자, 한 대 들어갔어요. 네, 와 이거 순식간에 순식간에 네. 왼쪽이 무너졌습니다. 네, 와 역시 자이언트 총사덱은 힘 그냥 마지막에 펌핑돼서 두 배 때에는 힘이 되게 굉장히 강력한 덱이죠. 다트고블 혼자 막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 전에 도둑을 풀었기 때문에 네, 이거 견제만 하다가 자칫 힘에 밀릴 수 있어요. 네, 내가 한 번 더 총사로 방어를 다시 한번 자 네. 성공한 그 조합 네 이거 왼쪽 타워에 방어 성공을 했어요. 자 왼쪽 타워 수비해주면서 자이언트 총사가 다시 들어갑니다. 네 그대로 살아가고 오른쪽으로 양각을 보는 그런 자 구축이 방금... 들어가나요? 네 양각을 자 이상형 구축이 들어가나요? 네 이거 자이언트가 때리고 이게 배틀랜도 때려주면서 네 양각 정말 완벽한 자 10초 시간만 끌어주면 되죠? 네 이제 공격할 수단이 배틀랜과 독밖에 없기 때문에 네 마지막 도둑을 자이언트가 꺼주면서 자이언트가 다시 한번 홍광수의 희망을 날려버립니다. 와 이거 정말 마지막 힘이 정말 대단했네요. 네네 네. 계속 수비하다가 계속 얻어맞다가 네. 자이언트 총사로 왼쪽 타워를 무너뜨리는 네. 그 힘으로 무너뜨리는 이상형 선수였습니다. 다행히 3대0 네. 안 나왔어요. 네, 3대0 나오지 않았어요. 다행히 네. 네, 이리로 당할 수는 없다. 그럼요. 나도 랭커다 이런 마인드거든요. 네. 실제로 지금 이 덱은 자이언트 총사덱이 이상형 선수의 주력 덱이에요. 그걸로 랭킹을 이렇게 올렸고 네. 이제 대회에서 자신 있게 쓸 수 있는 덱으로 보여준 것 같아요. 뭔가 제대로 이상형 선수가 본인의 존재감을 보여주면서 네. 반격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이상형 선수입니다. 지금부터 따라가는 거 이러면서 긴장이 풀리는 거고요. 네 그렇죠. 자 이번에는 덱 상성이 홍광수 선수가 나쁘진 않았어요. 네. 근데
이게 그거를 오히려 뒤지는 이상 선수에게 오히려 당황하면서 지금 고개를 갸웃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덱은 내가 분명히 먹었는데 네. 내가 지금 패배를 했으니까 더 머리가 좀 복잡한 거예요. 네. 네. 역시 이게 덱 상성도 있지만 이게 운영으로 그런 상성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준 이상형 선수였죠. 그렇죠. 그 파일럿이 누구냐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경기력은 달라진다는 걸 이상형 선수가 이번 경기를 통해서는 보여줬습니다. 네. 이번에도 어떤 덱을 쓸지 굉장히 고민이 될 것 같고 네. 자, 같은 덱을 내가 가장 지금 자신이 잘하는 그런 덱을 들고 나왔을까요?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이 현장에 와주셨습니다. 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네 번째 세트. 자, 이상현 선수가 풀세트 접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번 경기에 이번 세트에 다 달렸습니다. 네, 이제 창고 블린 나와주고요. 이상현 선수는 일렉트로 곱사를 사용하지 않다가 자, 고블린 통까지 활용해주면서 일단은 감전. 네. 아, 역시 이번에 고블린 통 들고 있는데 감전이면은 고블린 통 덱 쪽에서 확실히 재미를 점점 보게 되죠. 네. 자, 고블린 시리즈를 계속 보내주면서 홍강수 초반의 분위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아, 네. 대폭 같은 고블린 통 덱이 아까부터 계속 나오네요. 아, 아무래도 같은 클랭이다 보니까 되게 어느 정도 겹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로얄 고스트가 대포카트를 네. 수비해주고 있는데 그래도 HP가 좀 달았어요. 네, 대포카트 공격이 타워에 들어갔죠. 네. 독과 함께, 와 이거 공격 예측에도 했다는 듯이 독과 함께 타워 데미지를 누적해주고요. 네, 이제 살짝 반격을 해준 이상현 선수고요. 이상현 선수의 마지막 남은 카드는 아마 페카나 레나를 생각해요. 페카, 네. 고블린 통을 고블린 통 던져주고 일렉트로 마법사가 수비를 해줍니다. 지금 홍광수 선수 남은 카드가 두 개로 통나무나 파볼 예상. 통나무, 예 네. 말씀하신 그 통나무가 나왔고요. 네. 주로 로켓이 들어가는 덱인데 네. 오히려 파볼 채용해서 좀 가볍게 많이 공격계 노리는 것 같습니다. 로켓이 벤이 당했기 때문에 이제 파이어볼. 네. 이거 페카톤이라 참아야 돼요. 아파도 참고볼 때도 참아야 돼요. 이제 모아서 가야 돼요, 이제. 그렇죠. 네, 이제 모아서 조합 갖춰서 어떻게 뚫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자, 살짝 참고 다시 한번 오른쪽에 힘 줘서 완벽하게 뚫어내야 되겠죠. 네, 네 미니언과 네, 이제 아마 광부. 자, 이제 반대로 들어가죠. 네, 이거 양각을 정말 장보여. 네, 왼쪽 오른쪽 유닛을 다 정리했는데요. 자, 광부 계속 때리고 있어요. 네, 광부가 계속 프리딜을 넣어주고 있고. 네. 와, 이거 파워스펠이 순식간에 지금 1600씩. 자, 고블린 통. 네, 이거 그 고블린 통 덱이 무조건 공격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빨리 지금 승부를 봐야 될 것 같은 이상한 선수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300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페카. 타워 체력이 얼마 남지 않아도 통나무도 맞아요. 네. 천천히. 자, HP가 지금 161. 와, 이거 진짜 위험한데요. 네, 파이어볼 한 방에 끝나요. 그래서 이번 공격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는 지금 이상현 선수인데요. 네, 이번 공격을 통해서 반드시 타워를 얻어내야 되는 이상형입니다. 네, 이번에도 양각을 노리면서 아, 근데 이번에는 수비가 너무 좋아요. 네, 가운데 유닛을 계속해서 내주면서 네. 자, 독 데미지는 되는데 유닛은 다 정리를 했어요. 파이어볼! 파이어볼로 홍강서! 고블린 덱의 운영을 정확히 구사할 수 있는 선수, 진짜. 그렇습니다. 고블린 네. 덱으로 계속 피해를 조금씩 주다가 마지막에 멋지게 파이어볼로 정리를 하는 홍강수 선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홍강 선수가 3-1 결승전에 진출합니다. 아, 네, 정말 대단하네요. 네. 아, 이상현 선수가 양각을 보면서 되게 좀 좋게 들어갔는데 네. 홍강수의 꾸준한 그 흔히 짤딜이라고 하죠. 그게 성공을 빛을 발하면서 승리를 가져가게 됐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왼쪽 오른쪽 그 수비가 되게 기민했어요, 홍강수. 네. 상대방의 파상 공수를 잘 막아내면서 코스트가 좀 낮은 네, 고블린을 통해서 계속 오른쪽 타워를 공격한 끝에 파이어볼로 네. 깔끔하게 타워를 가져왔습니다, 홍강수. 네, 확실히 좀 백순환에 대해서 좀 개념이 잡혀있는 선수라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내일 있을 결승전은 전남의 이치훈 그리고 충북의 홍강수 선수의 대진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자, 먼저 대진표 오늘 경기 결과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강 1경기는 전남의 이치훈, 그다음 4강 2경기는 충북의 홍강수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이제 그 결승전인데 두 분 다 같은 클랜이어서 덱도 많이 겹치고 그다음에 클랜 내전 때 연습을 서로 많이 해봤을 거거든요. 네. 서로 많이 알기 때문에 어떤 경기 양상이 펼쳐질지 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결승전은 더욱더 치열한 눈치싸움 그리고 심리전 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정말 많은 분들이 이 현장을
찾아주셨어요. 네. 송도 컨벤션입니다.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나오셔도 됩니다. 네. 언제든지 바로 앞에 나오셔서 구경하셔도 네. 되고요. 이 경기 이후에도 이제 많은 경기들이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디션도 네. 있고요. 네. 또 리그 오브 레전드도 계속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지금 이 현장으로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클래시 로얄 4강 오늘 처음으로 중계를 해주셨는데 네. 내일도 함께 할 거지만 네. 오늘은 어떠셨습니까? 솔직히 저는 4강 이게 아마추어 대회라고 하지만 솔직히 프로리그라고 손색 없을 정도로 네. 뛰어난 실력들을 보여준 선수들이었고요. 네, 일단 진짜 선발전 같네요. 굉장히 그렇습니다. 네. 사실상 우승을 하게 되면은 네. 네, 프로에 아주 근접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선수들의 경기력이 당연히 더 좋을 수밖에 없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내일 있을 경기 역시나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네, 내일 만나도록. 결승전에서 네. 또 멋진 해설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크래시로얄 4강 경기는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오디션 12강 경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